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독백, 영화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남은 아주 짧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독백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마쳐졌고 이제 실행될 시간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오랜 기간의 피나는 훈련과 고된 연습 시간을 마치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시합을 앞둔 바로 직전의 설레임과 두려움 그리고 압축된 긴장감으로 한숨을 크게 내쉬며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운동선수는 육체 연습이며 육체의 경기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영적인 연습을 통해서 극한의 영적 싸움장으로 들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실 십자가 전쟁은 사람들과의 격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일대일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치열한 인생의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신과의 싸움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마지막 격전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이시는 하나님과의 격전은 혈과 육의 싸움이나 패권 다툼이나 기득권 쟁탈전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군분투, 싸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하고 죽어야 하고 복종해야 하고 부서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처절하게 부서지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결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서 깊은 독백을 나누십니다. 1절 말씀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당부하셨는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절절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간곡한 독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에 어느 장소에서 잠시 머물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에게 드렸던 독백 기도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광, 글로리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야지만 역시 자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영광은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나누는 매우 중요한 영적 광채입니다. 영광이라는 원뜻은 매우 분명하게 누가 봐도 알수 있게 우리가 영광, 영광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원래 뜻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매우 분명하게 누가 봐도 알수 있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나를 영화롭게 또는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명령은 나를 높여주시오, 나에게 권위를 주시오 하면서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누가 봐도 알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세상에 나타내주세요. 이런 부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백하게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예수님의 신분과 능력과 역할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강권하는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나를 영화롭게 하시오라고 명령한 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무례하거나
과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그냥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100% 순수한 나드 향유처럼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명이요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감당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강청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초라도 1.1획이라도 부정함이나 흠이나 티가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지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아버지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꼭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다든지 제가 세상을 평정하여 천하 황제가 되어 정의와 공평으로 모든 사람들이 빈부귀천 없이 평등하게 살도록 지상낙원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다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도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고스란히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인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하게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자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온 천하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죽어주셔야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높여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영광받으시는 첫 관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온전히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밀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경구절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래서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크게 멋있게 잘 짓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탤런트나 운동선수 혹은 가수나 예술가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뭐든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이런 식으로 다들 말합니다. 틀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체성에 땅하도록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궁핍을 잘 견디며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며 역시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기 뼈를 깎는 그런 성도들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진리와 긍휼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온 사람들이 알도록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이것이 곧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영광의 광채가 되는 영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가장 제일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본체시지만 예수님이 영광받으시는 이유, 예수님은 영광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강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 죽을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며 거룩하게 빛나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영생, 영광 가운데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 가운데 있는 눈동자를 뜻하고 있어요. 얼굴에 있는 눈동자. 얼굴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부분은 바로 눈동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이 이쁜 사람이 진짜 이쁜 사람이에요. 눈이 맑은 사람이 진짜 맑은 사람입니다. 눈이 깨끗한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눈동자는 사람의 마음이며 심장이며 창문과 같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7장 2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내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생명처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사악한 악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진노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에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침범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썩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영혼이 썩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또는 마약 중독자 또 담배에 찌드는 사람 눈을 보면 눈이 힘이 없죠. 뭐 같다 그래요? 나쁘게 말해서 동태 눈깔 같다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악인들은 그 영혼이 썩은 눈처럼 썩어질 것이라고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고 소원하셨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열망이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동자를 뽑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을 정도로 구원의 열망이 뜨거우셔서 십자가의 죽음도 달게 받으시고 기꺼이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을 영광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영광은 영원한 생명이며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곧 복음 전파가 곧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무엇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취하고자 하는 영광은 마치 눈구멍 속에서 눈동자가 썩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에게 영광 얻기를 갈급하며 영광, 영광,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은 세상의 권세, 부와 명예와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영광이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파괴되고 불타고 부서져버린 것처럼 세상 끝나는 날 혹은 육체의 생명이 다는 날 우리가 바라는 세속적인 영광은 우리 육체와 함께 다 썩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동자 영생을 그의 제자들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를 피 흘리기까지 사모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영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죽지 않고 그냥 삐기차게 사는 것이 영생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죠. 영원히 사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 같은 소리로 죽은 자들은 다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천국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들은 지옥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악하게 산 사람들도 다시 부활해요. 다시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부신앙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탐욕과 죄로 살아간 사람들은 지옥으로 내려간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 자들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부금을 잘 내고 그리고 또 어디 기아들을 돕고 구호단체에 기금을 내고 자선사업을 하고 양로원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것이 선한 일일까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착한 일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착한 일. 그런데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알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선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은 곧 의로운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는 여호와였어.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막 우기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를 믿고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와 탐욕과 우상신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 친구를 알고 또 남녀간에 안다는 것은 서로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감정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또 잘 될 때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알아가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공유하는 삶이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선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을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영생을 막연하게 판타지 영화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기 전에는 영생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천국에 가보면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모든 삶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고 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죄와 탐욕을 어떻게 물리치셨고 어떻게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는지 배우며 실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체험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다. 바로 선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숙이 느끼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인생의 발걸음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속의 욕심과 야망을 쫓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름을 등록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뭐 대단한 교회 중진이니까 이러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같은 방향,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천국을 향해 가야지만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리송하고 몽롱하고 아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따라가는 매우 구체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시기도 하지만 땅에서도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악의와 죄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내신 영광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켰다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명하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영광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순종하실 때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영광이 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영광을 나누셨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도 죄인들에게 드러내신 영광의 빛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늘에서 나누신 그 말씀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 영광이 바로 죄악된 세상에서 찬란한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가운데 있는 영광, 그 빛나는 영광,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죠.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자녀이므로 그들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세 번 강조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것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 지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공포했습니다. 여기서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에서 소유된 이라는 뜻은 매우 특별한 또는 값을 치르고 구입한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 사냥꾼들이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내놓아서 사람들 앞에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길거리에 진열된 노예들을 보고 백인들이나 귀족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노예들을 돈을 주고 구입했고 그 노예들은 돈을 준 사람의 뭐가 됐습니까? 소유가 되었죠. 그런데 노예들은 값이 제각각이었는데 좀 건장하고 또 젊은 남자 여자들은 비싼 값에 팔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싸게 팔리거나 또는 그냥 사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특별한 값을 주고 사신 영혼들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매우 특별하게 특별한 방법으로 사신 영혼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사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종으로 부려먹다가 쓸모없으면 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 스페셜 빙,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와 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해서 1만 달란트, 수십만 년을 일해도 벌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능하고 쓸모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죄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상관없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매우 특별한 천국 백성으로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릴 때 이제 막 거룩하고 흠이 없는 피를 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었고 그 십자가의 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의를 매우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소유요 특별하고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자신의 이름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특별히 간곡히 위탁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옵소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고통보다 장차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초월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닥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성도들은 누굽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자가 바로 성도들이며 아버지의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곡하게 구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1등이 되고 뭐 떵떵거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기도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들, 성도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존중하며 드높이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드높이는 것,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곡히 그리고 애타게 하나님에게 간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